현실적인 계기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로 꼽는 건데 사진기에 반응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자료를 광주 대단지 사건이 대한 거 조금 출력해 왔고요. 그 다음에 광주 대단지 사건이 배경으로 만들어진 아웃클레 부족을 남은 사내라는 윤홍길 작가의 그 종편소설 잠시 조금. 그 당시를 회상하셨던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 새 터전을 일구겠다는 어떤 희망으로 이렇게 다른 것들을 다 감내한 분들도 상당수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말씀하셨던 뭐 그 윤홍길 작가처럼 뭔가 작가 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권력이나 개인의 그 가치관 내지는 인권 문제를 돌아보려고. <웃음> 적응되니까 그 정도의 언덕바지는 별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어쨌든 여기서 집을 가지시고 쭉 살고 애들을 학교를 다 보내시고 그래서 남편이 되게 수지초등학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73년도에 시도 승격을 했잖아요. 성남시도. 그리고 나서 86 아시안게임 있었던 거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을 한 거예요. 그죠? 생각해보면 거의 뭐 10년 안팎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개최했다는 건 그만큼 급격하게 발전을 했고 그만큼 엉망이었을 거라 쓰러다가 이주를 시키고 여기를 불화를 받아라 20만원? 그 입주권 20만원이라고 들었어. 20만원에서 30만원 그랬으면 여기에 뭔가라도 비빌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천막에서 당장 여기 와서 집을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없죠. 예. 그리고 이게 시내 이동 주민자치 센터 같이 해가지고 했던 건데요. 일단 사진들을 이제 전시를 했을 때 한번 갔었는데 그 위례동으로 이제 이주를 간 상태였죠. 재개발 때문에 거기 이제 위례동 한 동을 했는데 거기 이제 할머님이 또 오셔서 보시면서 생각난다 하시고 또 그때 보고서 집에 있던 사진을 또 갖고 오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고생스러웠는데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초기에 맨 처음에 신혼 때 아파트에 살 때는 거기 이렇게 마을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1층, 2층, 3층, 4층에 누가 사는지 다 알고 작은 아파트였기 때문에 집에 누가 있고 뭐 들어가 보지는 않아도 거의 그걸 알 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옆집 사람하고도 교류를 하는 그래서 살아서 해서 그런지 옛날에는 그런 동네가 하나도 안 무서웠잖아요. 골목 진짜 사람 하나 지나가는 거기서 다 골목이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한번 너무 궁금해가지고 내가 살던 동네를 찾아갔는데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래서 공장 같은 게 많이 있고, 그래. 그 종로 안에 있고, 동네 안에도, 하나 골목 다닐 때도, 그래서 아주 너무 신기해서, 바로 옆에는 아직 건물들이 어마어마한데, 그 골목이 있어요. 남아있더라고요. 내가 다니던 골목이. 그래서 그때 살았던 그 기억이, 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막, 뭐, 사람들이 많이 살듯이, 야, 저희도 여기 봐. 동남아 같지 않니? 가보지도 않았구나. 그래서 오라고, 이사 오라고. 넘어왔어요. 동남아. 솔직히 저도
오래 살다 보니까 여친이랑 친하게 또래가 있으면 친하게 지내잖아요. 근데 헬륨시티가 막 젖었는데 거기에 이제 원래 사시던 분들이 다시 입주를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할머니들은 원래 하시던 대로 그 막 앞에다가 고추 널어놓으시고 노시고 하시는데 젊은 세대들 이성 사람들은 질색을 하면서 왜 여기가 공동 자리도 아닌데 이렇게 하냐. 그래서 그 원래 어르신들하고 새로운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초반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문이 닫히게 됐는지 참, 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말소리가 진짜 다 들려요. 거기 아파트에 앉아있으면. 그래갖고 이제 잠도 안 오니까 이제 이렇게 앉아갖고 딱 들으면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 옛날엔 우리들도 그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참 쟤네 밖에 나와서 막 놀았던 기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 쟤네들도 그 기억이 있네, 여기는. 아파트에 있으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런 낭만이, 그러니까 그 길이, 그 상황이. 길이 낭만이야? 아, 길이 상황도 자기의 조건이 그런 걸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확 갇혀버리면 내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근데 그치. 이런 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해 떨어지면 딱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게 참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제 막 시골로 가고 싶어 하고. 구급적 저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전향적 평가에서는 좀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스트레스 받으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그 느리게 가더라도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 안에서도 그 기획 방향성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맞나? 이게 정말 가능할까? 네. 정말 치유가 될까? 근데 진짜 지금까지도 제가 마음에 그게 되게 탁 꽂혔던 게 그 어른 말씀이었어요. 어느 사람이 그래도 살기 좋은 말이야? 라고 하는 할머니 말씀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그냥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글쎄 트럼프의 모습이 사실 조금 지나면 과거의 모습이 되는 거니까 누가지가 이제 과거의 어떤 기억들을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어떤 장면들을 아주 긴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수집해서 공유했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지하에 사는 사람이 살을 수도 있고 새빵 사는 그 서울로 출퇴근 하는 새빵 사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현재의 모습도 좀 기록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제 주민들 몇 분 해서 지금 막 재개발이 막 시작될 때 그때였거든요. 카페 막 허물고 그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느낀 감정들을 조금씩 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처음 눈앞에서 본 게 처음이고 다른 데 그냥 아 재개발 된다 그러면 아 거기 다 부자 되는 줄 알고 그런 그거밖에 몰랐는데 뭐 친구가 살던 집이 어떻게 재개발 지역들이 그 73페이지부터 들어 있거든요. 한번 보셨으면 가게 하시는 분이 적은 것도 있고 연립주택만 경찰서로 수용이 되면서 갑자기 다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예. 근데 거기서 사시던 어떤 이제 1층집 아주머니께서 이제 저희 어머니랑 계속 친하시니까 거기 나오면서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다른 데 이사 갈 데도 없고 그전에는 어엿하게 그냥 집주인이었는데 어느 순간 새를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고 가지고 있던 돈이 점점 쪼그라들고 장사도 되게 크게 하시고 그때 당시는 우리 동네 제일 부자 소아조리원도 있네요. 소아과는 부인이에요. 박생록 씨 부인이 있어요. 네, 저도 애들 둘 다 거기서 낳았거든요. 거긴 또 진짜 그 생명이 태어나는 장소다 보니까 네. 뭐 거기서 잘 건강하게 나온 분들은 고향이 될 테고 조금씩이라도 기록돼서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태평도 만약에 이런 작업을 할 거면 스토리를 아주 짧게라도 기억이 사실은 정확하지 네.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조금 우리가 적어 해놓은 사진과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 이 프로그램이 성남 문화재단에서 주최를 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이 사진, 이 책자만 낸 게 아니고 그때 라디오, 마을 라디오 그거를 진행을 했어요. 해서 그 아트센터 거기 입구에 거기 조금만 그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아트센터 들어가서 거기 그 공간에서 이 작업을 하셨어요. 매주 한 번씩 거기 주민, 아, 미디어 센터요? 네네네. 네. 주민들이 3명, 4명씩 가서 라디오를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을 해서 그걸로 주민들한테 들려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기 전에 그 추억들을 서로 공유하자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플랜키들이 막 압축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뭐 내 땅을 조금이라도 일구고 또 생업에 종사하면서 뭔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그냥 그 대거 이렇게 집성하는 이런 그 시기가 한동안 있었고 그러다 보니 국가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청계천 주변에 생업 종사자들이 모여들었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국가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든 분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 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작은 그 우리나라로 치면 신도시 같은 개념인데 인공도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주시키고